5학년 영어 8단원 How was your vacation 단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과거의 한 일을 묻고 답하고 그에 대한 소감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 과거의 한 일을 물을 때는 What did you do? 그리고 과거 표현을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What did you do during the vacation? 너는 방학 동안에 무엇을 했니? What did you do last summer? 너는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니?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너는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니? 라는 표현이 됩니다. 과거의 한 일을 답할 때는요, I 그리고 과거 동사 그 뒤에 자신이 한 일을 붙이면 되는데요. I visited my grandparents in Busan 이라고 말하면 나는 부산에 계신 조부모님을 방문했어 라는 뜻이 되고 I swam at the beach 나는 해변에서 수영을 했어 I went to 제주도 나는 제주도에 갔어 라는 뜻이 됩니다. 소감을 물을 때는 how was 뒤에 과거를 붙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how was your vacation? 방학은 어땠니? How was your weekend? 주말은 어땠니? 라는 표현이 됩니다. 소감을 답할 때는 it was 형용사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it was great 또는 good 이라고 하면 좋았어 라는 표현이 되고요. It was fun 재밌었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은 I had a great time 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좋은 시간을 보냈어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5학년 8단원 How was your vacation?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